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이제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. 지금은 이제 저희 남편이 너무 정치 쪽에 함몰되어 있는 거 아니냐, 그 정도로 걱정을 하고 있는데, 사실은 최순실하고 박근혜 대통령과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제일 처음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조금 생각이 좀 틀렸어요. 그거를 이렇게 뭐 비선 실세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. 근데 그렇게 접근한 게 아니었고, 여보, 저희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. 여보, 아니 박근혜 대통령도 부인이 필요한 거 아니야? 박근혜 대통령이 정신적 부인 최순실인데 그 정도 좀 도와주고 이렇게 조언도 할수 있고 이렇게 완전한 내 편이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믿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죄가 되는 걸까? 물론 뭐 정식적인 건 아니니까 굉장히 또 그런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그거를 갖다가 그렇게 받아줄 수도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사실 성경에 보면 부인은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잖아요.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정말 부모님도 이렇게 없는 상태고 억울하게 이렇게 또 힘든 죽음을 맞이하셨고 동생들도 이렇게 딱히 의지할 수 있는 동생이 없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올해 자기가 겪어보고 정말 최순실은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결혼도 안한 상태고 자식도 없으니까 누군가를 의지해 보고 싶었을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정말 정신적으로는 내 부인 같고, 엄마 같고, 친구 같고, 동생 같고, 그런 마음은 충분히 느꼈을 것 같아요, 정말.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완벽하길 바라는데, 그거는 참 우리 국민의 욕심인 것 같아요. 누군가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사람 필요한 거고, 또, 이렇게, 남자들이 굉장히 똑똑한 것 같지만, 이렇게 부인한테 또 얻는 그런 조언들이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, 같이 이렇게 오랜 세월 겪어보면서 서로의 그 약점을 알고 또 장점을 알고 그런 부분을 잘 캐치해서 이렇게 최순실이 이렇게 그렇게 최소연이라고 그래야 되나요? 이렇게 조언을 하고 그랬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물론 그렇다고 뭐 정식적으로 청와대에다가 데려다 놓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친구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너무 외로웠을 것 같아요. 그런 면으로 봤을 때 그리고 지금 보면은 오히려 최서연 씨가 하는 행동이 뭐 일반 사람보다 아니 일반 장관들보다 못했던 것도 아닌 것 같아요. 지금 하는 거 봐서는 지금 경제 돌아가는 거나 안보나 뭐 여러 가지 면으로 뭐 대외 관계나 외교나 뭐 이런 걸로 봐서는 그렇게 뭐막 잘못된 수도 있고 그랬던 것 같지도 않거든요. 다만 최순실 씨가 정말 사욕을 안 부리고 말이라든지 이런 것도 맞지 않고 그렇게 했으면은 아마 대통령이 더 수월했을 거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최선 씨가 잘못한 거죠. 근데 최선 씨가 그런 부분을 했다고 그래서 박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야 될 정도의 죄인가?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. 제가 뭐 물론 제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그냥 그렇게까지 심각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. 지금 그리고 사실 이 정권이 되고 있는 잣대로 보면 죄가 될 수도 없고 탄핵이 될 수도 없었어야 돼요. 근데 지금 그렇게 어찌 됐든 그렇게 되셨는데 그런 부분은 이렇게 저는 그런 관점으로 봅니다. 그러니까 돕는 배필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일반 가정이나 뭐그 미국에 있는 그 퍼스트레이디나 뭐 중국에 있는 시진핑 와이프나 뭐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그분들 하시는 거 보면 정말 우리 최소연 씨는 물론 뭐 정식적인 부부가 아니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뭐 이해는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물론 뭐 공식적이고 뭐 대통령이가 틀리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뭐 우리 문재인 대통령, 뭐, 굉장히 감정이 호소 잘하시고 그러잖아요. 감정, 그리고
김정숙 여사도 어떻게 보면은 뭐 청와대 대통령은 김정숙이다 그런 소리가 있을 정도로 꽤 조언하고 막 남편을 시키고 막 그러는 것도 있더라고요. 말춤 추실 때 보니까 막 남편을 일어서라고 막 그러고 좀 그러는 거 이제 이해는 안 가지만은 어찌 됐든 뭐 부인이 그렇게 뭐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저는 그 좋게 뭐 나쁘 아주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그런 면으로 최도원과 박 대통령의 관계를 한번 봤으면은 이렇게 나라에 비극이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. 사실 방송국에서 그런 얘기 해보고 싶었어요, 제가. 근데 이제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이 얘기를 이제 거의 처음에 얘기를 하는데, 그래도, 박근혜 대통령이 또 다른 문제도 있고 하니까, 이제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데,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가엽다. 너무 안 됐다. 그런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, 그래도, 우리, 어떻게 보면, 나라와 결혼하셨고, 국민과 결혼하셨다고 했는데, 박근혜 대통령한테, 이렇게, 감히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, 이 영상을 사실 찍었어요. 지금, 박근혜 대통령을 정말 사랑하고 그런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. 그런 분들을 생각하셔서라도, 보수 통합의 메시지를 한번 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좀더큰 마음으로 용서하시고 또 명예회복도 하셔야 되잖아요. 그러자면 보수가 이겨야 되고 또 이기려면 통합을 해야 되고 합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니까 정말 마지막 충정으로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한 말씀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항상 대통령을 이렇게 욕했던 국민들, 그런 국민들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면 좋겠고요. 하나님께 또한 이렇게 기도로서